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는 오늘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1명이 추가됐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속초에서는 어린이집을 매개로 9명이 확진됐습니다. 홍천에서는 운수업 관계자인 50대 3명이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어제 1명에 이어 오늘도 경기도를 다녀온 일행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춘천에서는 서울 구로구와 가평군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각각 확진됐고 원주와 강릉에서도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강원도에서는 어제 14명에 이어 오늘까지 주말 사이 확진자 35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16일 춘천에서 열린 2021 강원경제인대회 행사에 타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가운데 이재수 춘천시장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시는 행사에 참여한 이재수 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는 30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이외에도 자가격리자 17명과 단순 참석자 72명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시는 도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위기 상황이라며 방역 관리자인 이 시장은 격리 기간 동안 자택에서 시정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미군기지 반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도 2005년 반환된 뒤 지난 2013년 시민들에게 개방됐는데 아직도 기름 냄새 나는 흙이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 토양 오염 조사를 위해 시추공을 박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몇 군데 파지 않아 기름 냄새 나는 흙이 나옵니다. 약간 냄새 나는 거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기름 냄새죠. 그거는 뭐 일단은 그거 갖고서 이제 오염이 됐다 안 됐다를 판별하기는 힘들고. 시추공 작업 닷새째인 지난 19일 기름 냄새 나는 흙은 계속 나왔습니다. 70여 곳을 봤는데 이 중 10곳 정도에서 냄새 나는 흙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름 냄새 나는 흙은 강원대 연구소에서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는 2주 뒤쯤 나옵니다. 기름 냄새 나는 흙이 처음 발견된 것이 지난 16일이니까 빠르면 이달 말쯤 토양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분석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름기 흙이 발견된 곳은 춘천시가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에서 토양 오염 조사를 더 면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5년 미군이 이 땅을 국방부에 반환할 때 반환 부지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원주의 논란도 다시 반복될 기세입니다. 당시에 처음 반환받은 캠페이지에 대한 오염의 설계부터가 좀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문화재 조사 도중 기름 묻은 흙이 발견돼 재조사가 시작된 춘천 캠프페이지. 또다시 발견된 기름 흙의 오염 정도는 이달 말쯤 나오겠지만 이 상황을 보는 춘천 시민과 국민들 마음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혼자 소형 어선을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1인 조업은 사고에 취약하지만 어촌 고령화와 어업인구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가 해안가로 날아가 시신을 실어 나릅니다. 지난달 23일 삼척 임원리의 해안가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4일 홀로 조업에 나섰다가 삼척 임원항 앞바다에서 실종된 60대 선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촌마다 소형 어선의 나홀로 조업이 일상화된 가운데 1인 조업을 하다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소형 어선을 타고 1인 조업에 나섰다가 숨지거나 실종된 어민은 7명. 도내 어선 2,800여 척 가운데 80%인 2,200여 척이 대부분 홀로 조업에 나서는 5톤 미만의 소형 어선입니다. 한 명이 선박 조작과 어획 작업을 함께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고 대처가 어렵습니다. 안전한 조업을 위해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기상불량 시 무리한 조업은 자제 바랍니다. 평소 출항 전
선박 안전점검과 기상정보 청취를 잘해주시고. 하지만 인건비 부담에다 인력난에 선원을 구하기 어려워 1인 조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거의 다 나홀로 선박이에요. 혼자 사는 선박들이에요. 기사이 나쁘면 배가 작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일이니까. 우리들이 1년에 조업 일수가 약 한 100일도 채 안 돼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민들은 나홀로 조업을 해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응입니다. 강원FC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완파하고 시즌 6경기 만에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강릉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1 하나원큐 K리그1 6라운드 경기에서 강원은 전반 아슐마토프의 헤더 선적골과 후반 고무열의 페널티킥 골을 묶어 인천의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원은 전반 막판 김동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수적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도 리드를 지켰습니다. 시즌 첫 승과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강원은 다음 달 3일 서울 원정길에 나섭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원주시 문마급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요양병원 일부 층이 불에 타면서 입원 환자 등 130여 명이 한때 대피하고 소방대원 한 명이 손을 다쳤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국과수,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 남호초등학교에서 급식 봉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급식소 운영이 임시 중단되게 됐습니다. 동해시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동해 남호초교에서 급식 봉사를 한 60대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식 종사자 전원이 긴급히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은 2주간 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하고 귀가해 5-6교시는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고 돌봄 아이들은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학교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내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400명을 모집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